수능 시험 보면은 뭐 난이도 조절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골 때리는 문제들이 나오는데, 이게 봐봐. 그래서 걔들은 난이도 조절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배반 사건들을 또 많이 내. 이 수능 기출 문제인데 두 개가 배반이야, 배반. 배반이란 말은 얘랑 얘랑 공통되는 게 없다란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우리 잘 봐봐. 배반되는 놈은 두개 합했는데 전체 사건이 됐단 말이야. 그러면은 얘와 얘 대응 게 1이 됐다고 보면 돼. 1이 돼. 전체 확률에서 다 나오는 거는 1이니까 100%. 그다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수학에서 중학교 1학 중학생 때 보면 모르는 걸 X로 잡잖아. 그럼 이건 X. 그럼 이거는 Y로 잡자. 그지? PB도 모르니까. 근데 X 플러스 Y 행이 1 된다는 건 당연히 알겠지.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거라고. 수식으로. 문자를 수식으로 나타냈다고.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, 여기 요, 나 이제 Y 값을, Y는 얼마냐? 2분의 X지. 그럼 여기 요. Y는 2분의 X. 이 관계식에서. 맞나? 그요 X 하는 거지, X. 그럼 2분의 3X는 1이지. 요 X가 얼마 되겠나? 역수. 1 나오려면. 그래서 X의 값은 3분의 2라고. 그 3분의 2 값이 이거네, 이거. PA, PA. 파하하. 파. 그래서 이게 수능은, 난이도 조절 실패해가지고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미리 얘기해낸 거야. 그래서 저거들은 이 배반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. 우리를 배신한다. 자, 요거 관계식 두 개를 이용해서, PA 구하는 걸 우리가 X 값으로 식으로서 만들어서 간단히 푸는 거. 여기까지 하자.